내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서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사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한 주시오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루어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호와이네 주님 내게 평안하시니 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하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쓰이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이시, 여호와이시, 주님 내게 여호와이시, 주님 나를 지우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으로 돌아가시 영광 중에 삼지를 내려놓고 빛난 별류가 다스고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본전이 두드리면서 나의 갈림길 가단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왔니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두고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가 다스고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오나는 찬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씻고 벗어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만 다스고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저목과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내볼 때 나의 기쁨 넘치니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 세상 짐을 요한복음 8장 32절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말씀한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역사 속에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때 깨달아질 때에 오늘 여러분 모든 묶인 것은 자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이 진화론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유인원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유인원,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다고 능가시하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진화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기록된 문서에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도 없습니다. 문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 인체를 위해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에 실험하는 그 실험 대상은 원숭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가장 흡사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다면 실험 대상은 당연히 원숭이가 실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의약품을 개발할 때 원숭이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쥐 아니면 돼지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저는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창조론을 비판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처녀 몸에서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동정녀, 처녀 탄생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가리켜서 인간이 만드는 자작극 아니면 가상의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의 한 주인공으로 그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분들을 나무라기 전에 명쾌하게 역사 속에 증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남는 것은 기록된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린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록된 역사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면서 남는 것은 기록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일어났던 예언적인 사건, 또 시간은 흘러서 BC 700년경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시간은 또 흘러서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된 역사를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 앞에 일어난 한치 앞에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확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정으로 역사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 직분, 오늘 임직받는 이날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린 모든 직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소개합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과 이사야 53장 5절과 7절과 9절 말씀, 그리고 BC 700년에 일어났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그리고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일어났던 스가랴 9장 9절과 스가랴 11장 12절 11장 13절 말씀과 이사야 44장 6절 말씀과 계시록 1장 8절과 2장 8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계시록 12장 9절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역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먼저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유대 민족,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에 가면 국립박물관에 이 고대 문서는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사람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되었던 예언했던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만 알지 자세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지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직분을 권사, 장로, 안수집사를 받고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타 종교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은 한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면 빌립보서 2장 6절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으니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대로 정언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했습니다. 다시 이 이사야 시대로부터 7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사야 시대부터 약 700년 전으로 올라가면 모세 시대가 나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이 모세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전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던 이 성경을 가리켜 예수님이 관하여 기록했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뱀이 있었습니다.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든 하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는 예수님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동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입니다. 어떻게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9절은 이 뱀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는 원천하를 꾀는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단 마귀 머리를 깬다 그러셨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정녀 처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서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한글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했는데 여기 처녀라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에는 여자로 되어 있지만 아람어에는 알마라는 말을 씁니다. 알마는 동정녀란 뜻이 되고 처녀란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몸을 통해서 후손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여자들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개인, 한 여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사탄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연히 남자의 후손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진 것이 구약 성경인데 예를 들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시간 개념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인구 수에도 넣지 않았던 유대 문학이 있습니다. 유대 풍습을 보게 되면 한 예를 들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이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자까지 포함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서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란 말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한 여자, 처녀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꿈치를 든다 했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들 것이란 말은 무슨 말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조작되었습니까?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서로 이 사람들은 입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700년 거리를 두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란 말은 원어에 미스라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아기가 태어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맸다는 것은 미스라, 이 말은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진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다섯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섯 가지 호칭은 첫째가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브리팅 파드, 그리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묘자, 원더풀. 이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뛰어나신 분, 놀라우신 분, 신비스러우신 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사라 했습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상담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담자는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세상 것을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명예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다. 무엇을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인생의 성공자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누구세요? 마이트가 그분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루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나의 영원히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게는 평화를 주시는 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고 평생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인가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다윗 집안은 목동 집안입니다. 대단히 비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라는 원의 뜻은 바싹 말라버렸다. 바싹 말라진 가정에서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싹이 난다 했습니다. 대단히 연한 순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새의 줄기에 바싹 말라버린 이 가정, 예수님이 오시든지 형편없다고 생각한 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바로 오늘 시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 53장 5절과 7절, 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너무나 전율을 느낍니다. 십자가가 우연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 발꿈치를 든다 그랬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과연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 팔았다고. 그런데 그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습니다. 누가 배후에서 조정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온갖 참혹한 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기록한 이 시기 이후에 약 75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모진 매를 맞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 일관 씌우시고 그때의 그 참혹한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745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우리 주님은 참으셨어요.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신이 내려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 시신을 안치할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셨어요. 이 아리마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예수님 시신이 부자 묘지에 안치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사야 53장 9절에 부자 묘실에 안치되셨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만드는 자작극입니까? 인간이 만든 가상의 인물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 속에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또 이 땅을 떠나도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BC 700년 이 사건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이 소개됩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입니다. 여기 성경에 소개되는 모세, 이사야, 미가, 스가랴 이 사람들 이 땅에서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 시대별로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전부 다 예언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후에 지금 모아진 그 모든 문서가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33명에서 34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이 걸렸습니다. 합해서 66권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1600년 걸렸습니다. 그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 지구에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동네 라고 말하기에는 초라한 동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이 몇 채 정도밖에 없는 이 초라한 동네에 유대 민족의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한
촌락이 있었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은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된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마지막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이미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오직 구원해 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께 충성하세요. 반드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소개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80년에서 470년 사이 기록된 이 스가랴 11장 12절에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분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가랴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은삼십 팔고 났던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삼십을 성소에다 던져버립니다. 이때 제사장 장로들이 이 은삼십을 가지고 하는 말이 이것을 성소에 있는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아니하다 하고 이것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토기장의 밭을 피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을 이미 하나님은 스가랴서에 약 5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은 시작입니다. 마지막은 끝입니다. 내가 인류 모든 역사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낼 것이야.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 그러면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히라보의 히라보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히라보의 알파벳 마지막 끝 글자가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도 역시 왜 알파 오메가로 말하냐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항상 시작도 내가 하고 끝도 내가 마감 짓는다. 내가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을 내게 달려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축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 직분, 우리 서리집사 직분을 왜 귀하게 여기냐면 이 세상에 수만 수천의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별별 계급이 다 있죠. 그런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직분들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안수사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 받은 이 직분이 최고의 영광의 직분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그 직분자를 최고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 말은 그 직분 받은 대로 충성하는 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권사가 되시고 집사님 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저 역시 후회 없이 참으로 하나님
멋있게 하나님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범사위에 주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가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말씀하면 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무엇을 말씀한가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소위 신이라고 섬기는 그 신들, 세상 신들을 보면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았습니다. 돌을 깎아가지고 조각해 세워놓았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빌고 있습니다. 그 자칭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나는 너네들이 만든 그런 조각한 신이 아니야. 나는 영혼에서 영혼까지 있는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난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혼에서 영혼까지 계세요. 그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범사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신 동안에 건강하시고 가정이 가장 모범적인 예수께서 가정이 되셔서 어느 곳이 같은데 소금과 빛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